그렇게 제가 몇 걸음 더 걸어가는데 갑자기 뒤에서 사람들이 웅성웅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얼른 돌아봤죠. 그랬더니 제 옆에 계셨던 그분이 정말 쓰러지신 것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공황장애 10년차 환자 목사 스트레인지입니다. 이 영상은 저처럼 공황장애를 갖고 계시거나 가족이나 친구분들 중에 공황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의 이해를 높여드리는 영상입니다. 요즘 날씨가 무척 더워졌죠. 그래서 저희 집과 가까이 있는 중원계곡의 물소리를 담아봤습니다. 혹시 겨울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는 좀 추울 수도 있겠네요. 지난주에 제가 다니고 있는 대학원 방학을 했습니다. 어느덧 두 번째 학기를 마쳤죠. 지난 학기는 참 재밌게 수업을 들었습니다. 홍보 캠페인에 대한 수업도 들었고 영상음악과 사운드에 대한 학문적이면서도 실제적인 내용들을 배울 수 있었고요. 방송계에서도 굉장히 저명하신 교수님의 수업을 통해 향후 방송을 비롯한 커뮤니케이션 분야가 어떻게 발전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좋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수업을 들으면서 세상이 참 빠르게 변화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죠. 제가 그동안 배웠던 신학계의 호흡보다 방송 커뮤니케이션 쪽의 호흡은 짧고 변화의 폭도 큰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굉장히 다양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테크놀로지의 발전과 맞물려 생성되고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컴퓨터의 영역, TV의 영역, 모바일의 영역이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 그 모든 것들이 융합되고 서로의 영역을 주고받는 그런 형태가 되었습니다. 이미 모 케이블 정치 채널에서는 유튜브와 아프리카 TV와 연결해서 생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시청자들의 참여를 끌어들이는 방송도 하고 있고요. 유명 유튜버들이나 SNS상 인플루언서들이 TV 프로그램에 등장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론 유명 연예인들이 유튜브로 진출해서 채널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변화의 흐름들이 워낙 폭이 크고 속도가 빨라서 시청자들이 한 꼭지만 놓쳐도 마치 한참 뒤처진 듯한 느낌을 받기도 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모든 것에는 끝이 있다는 사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히려 변화가 크다 보니까 그 끝이 더 빨리 오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아무리 재밌는 프로그램이라 할지라도 종영해야 할 때가 오기 마련이고 아무리 지금 첨단 기술을 가진 기기라 할지라도 새로운 기술을 장착한 기기가 나오면 그 또한 사라지는 것이 사실이니까요. 제가 장황하게 이야기를 시작했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가 끝과 관계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죽음이라는 주제인데요. 사실 굉장히 무거운 주제이고 유쾌한 주제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 삶에서 잘 거론되지 않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 끝이 있다는 사실은 모두가 동의하고 있는 진리이죠. 그럼 왜 공황장애를 이야기하다가 죽음이라는 주제를 갖고 이야기를 나눌까요? 공황장애와 죽음이 무슨 연관이 있는가 의문이 드시죠? 그런데 사실 공황장애를 경험하면 가장 먼저 드는 느낌이 바로 죽을 것 같다 하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처음 공황장애를 경험하고 나면 죽음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그리고 깊이 생각하곤 합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 갑니다. 그럼 채널 고정해주세요. 제가 죽음이란 것에 대해 처음 듣게 된 것은 저희 할머니로부터였습니다. 어린 시절 저는 할머니께서 많이 돌봐 주셨는데요. 어느 날 할머니께서 저에게 이런저런 옛날 이야기를 전해주시다가 모든 사람은 죽는다 라는 망고불면의 진리를 알려주셨습니다. 하지만 당시 유치원도 못 간 어린 나이였던 제게는 그 진리를 제 인생에 담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할머니의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막 때를 쓰며 나는 죽기 싫다고 한참을 울다 잠이 들었죠. 제 인생에서 또 한 번 할머니 품에서 펑펑 울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것은 제가 군대에 가야 한다는 사실을 들었을 때였습니다. 할머니께서 저에게 너도 21살쯤 되면 삼촌들처럼 군대에 가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말을 듣고 또 제가 펑펑 울면서 군대 가기 싫다고 떼를 썼었죠. 다른 이유가 아니라 당시 제가 알고 있던 군인은 이순신 장군님이 유일했는데 그분도 군대 가서 전쟁 중에 돌아가시잖아요. 그래서 제 어린 마음에 제가 군대 간다는 말은 곧 제가 죽는다는 말과 같은 의미다 라고 생각했던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참 우스운 일들이고 맞지도 않는 논리인데 제 인생 속 기억에서는 그 사건들이 굉장히 큰 사건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미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마치 어제 일어났던 일처럼 생생하게 그 기억이 남아있으니까요. 그만큼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사실이 저에게 충격적인 깨달음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처음 공황장애를 경험했던 때는 교회에서 부흥회가 진행되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제 몸이 이상해지더니 숨이 잘 안 쉬어지는 것 같고 심장도 계속 빠르게 뛰고 있었죠. 순간 나는 이제 죽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빨리 병원으로 갈 준비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는 또 못했어요. 저 때문에 부흥회가 소란스러워지면 안 된다는 강요를 스스로에게 했던 거죠. 하지만 그러면서도 쓰러지려면 어디에 쓰러져야 하는가, 천국 가시는 분들의 표정은 밝다는데 나의 표정은 지금 어떨까
나는 지금 죽어도 확실히 천국에 갈수 있는가? 오만 가지 생각들이 제 머릿속을 휘저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이상하고 웃긴데, 그 당시 저는 스스로 죽음과 굉장히 가깝게 맞닿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일 이후로도 공황장애를 경험할 때면 계속 죽음이라는 단어가 함께 따라왔죠. 실제로 저 말고도 많은 공황장애 환자분들이 그런 경험들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죽을 것 같은 느낌과 두려움으로 구급차를 부르기도 하시죠. 제가 처음 공황장애 치료 전문 병원에 갔을 때 의사 선생님께서 제게 혹시 인생에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했던 적이 있느냐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런 충격들이 제 기억 속에서 두려움을 만들어내고 그런 두려움의 감정들이 공황장애에도 영향을 줄수 있다고 하시면서요. 그 질문을 받고 제게 일어났던 한 사건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20대 후반에 일어났던 일인데 제가 축구를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축구할 일이 있으면 어디든 달려가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조기 축구팀에 소속되어 축구대회에 참가하게 되었죠. 대회 첫 경기가 저희 팀 경기였는데 그 경기의 전반전에 제가 첫 골을 넣어서 저희 팀 1대 0으로 앞서 나갔습니다. 그렇게 좋은 분위기 속에 전반전이 마쳤고 짧은 휴식을 취한 뒤에 후반전 경기를 위해서 운동장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옆에 계시던 저희 팀한 분이 갑자기 어이쿠 하면서 쓰러지시는 거예요. 저는 그분이 이 앞에서 오시던 심판분과 잘 알고 계시는 사이라서 반가운 마음에 장난으로 절을 하시는가 보다 하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만큼 별일이 일어날 만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몇 걸음 더 걸어가는데 갑자기 뒤에서 사람들이 웅성웅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얼른 돌아봤죠. 그랬더니 제 옆에 계셨던 그분이 정말 쓰러지신 것이었습니다. 순간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주위에 계셨던 분들이 달려들어서 기도를 확보하고 팔다리를 주무르기도 하시고 여기저기서 119에 전화를 하셨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구조대원분들이 오셨고 현장에서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들을 다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쓰러지신 저희 팀원분은 여전히 의식을 차리지 못하셨죠. 결국 가장 가까운 응급실로 옮기셨고 대회는 그대로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몇달 뒤에 저는 인도네시아로 사역을 위해 떠났는데 그때까지도 이분이 여전히 의식을 차리지 못하셨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 사건을 경험한 뒤 제게는 죽음이란 것이 뜻하지 않게 올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전까지 제가 경험했던 죽음은 대부분 연세가 있으셔서 돌아가셨거나 지병이 있으셔서 돌아가셨던 분들의 이야기였는데 바로 제 옆에서 그런 사고를 경험하고 나니까 죽음에 대한 생각이 많이 달라지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그 생각의 변화라는 것이 삶에 대해 더욱 겸손하고 성실해야겠다 하는 긍정적인 내용들이 아니라 나도 저렇게 뜻하지 않는 사고로 죽음에 이를 수 있다라는 두려움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의 건강에 대해서도 자꾸만 의심하게 되었고요. 건강하게 운동을 하다가도 불현듯 두려운 생각이 들 때도 많이 있었죠. 이러다가도 죽을 수 있다 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굉장히 창피한 일이거든요. 저희는 늘 죽음 이후에 누릴 영원한 생명과 천국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그런 제가 죽음을 무서워하면 제 말과 행동이 다른 게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속으로만 끙끙 앓고 있었고 겉으로는 내심 태어난 척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제 신앙에도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자꾸만 예수님을 통해 얻게 된 영원한 생명과 천국의 삶에 대해서 의심하고 제가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도 의심이 들기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두고 굉장히 오랫동안 남모르게 고민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다시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내가 부족하다고 해서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못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의 부족함과 상관없이 영원한 생명과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몰랐던 새로운 진리를 발견한 것은 아니고요. 이미 계속해서 들었고 수없이 많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던 그 진리가 제 마음에 확신으로 다시 새겨진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로는 공황장애가 와도 이러다가 죽으면 어떻게 하지? 하는 큰 두려움에 빠지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사실 삶과 죽음이라는 인생의 경계가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도 선명하고 두려운 일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이 땅에 온 것도, 이 땅을 살아가는 것도, 그리고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의 세계에 사는 것 모두 그분 앞에서는 하나의 삶이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저는 한계를 가진 이 땅에서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만 동시에 예수님을 통해 영원한 삶도 함께 누리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있어 죽음은 끊어짐이 아니라 이어짐인 것이죠. 20세기 위대한 영성가 중한 분으로 꼽히는 헨리 나우엔의 책, 죽음, 가장 큰 선물에 보면 어머니의 태중에 있는 일환상 쌍둥이의 대화를 비유로 들어서 죽음 이후에 이어질 영원한 삶과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돕는 짧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그 내용을 각색해서 꾸며봤습니다.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것 같지 않아? 누가 우리를 부르는 것 같기도 하고 말이야. 무슨 소리야? 들리긴 뭐가 들린다고 해? 너또 쓸데없는 상상을 하고 있구나? 아무튼 난 말이지 태어난 후에도 삶이 있다고 믿어. 또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 내가 지난번에도 말했지?
우리는 여기가 전부야. 여긴 좀 어둡긴 해도 따뜻하지. 또 우리를 먹여주고 살려주는 탯줄만 잘 붙들고 있으면 딴 일은 할 필요도 없다고.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분명히 캄캄한 곳보다 더 좋은 곳이 있을 거야. 나도 어떻게 표현할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여기와는 다른 어떤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게 분명해. 아마도 그곳에서는 우리가 마음껏 움직일 수 있을 테고 환한 빛도 볼 수 있을 거야. 나는 너의 그 말도 안 되는 상상이 지겨워. 그만 좀 하라고. 그렇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확실한 마음이 드는걸? 분명 우리가 여기를 나가게 되면 우리를 기다리는 어떤 분들을 만나게 될 거야. 내가 가끔 듣는 엄마, 아빠라는 소리는 아마 그분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한 게 아닐까? 아니, 엄마라니. 도대체 누가 너의 머릿속에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갖게 하는 거야? 그런 것은 애초에 없어. 내가 요즘 이곳이 지겨워서 그런 생각이 드나 본데 잘 생각해봐. 너는 지금 너도 모르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 우리에겐 여기가 전부야. 그 이상은 없어. 그리고 이것도 생각해보면 그리 나쁜 곳은 아니야. 우리에게 필요한 게 다 있으니까. 그러니 제발 여기에 만족하며 살도록 해. 그래도 자꾸만 그런 생각이 드는걸? 그런데 왜 이렇게 이곳이 좁아지지? 마치 꽉 조여오는 느낌이야. 아프기도 하고. 오빠는 어때? 나도 마찬가지야. 가끔씩 기분 나쁘게 누군가 누르는 느낌이 들어. 혹시 이게 우리가 다른 곳으로 갈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가 아닐까? 그러니까 여기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곳, 엄마와 아빠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곳 말이야. 오빠는 어떻게 생각해? 에이, 말을 말자. 그런 이야기 할 거면 나한테 말도 걸지 마. 어떻습니까? 어머니의 뱃속에서 잘 태어난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우스운 대화였죠. 아마도 헨리 나우에는 이 이야기를 그의 책에 옮기면서 죽음 이후의 영원한 삶과 천국에 대해 믿지 못하는 우리의 지성과 이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을 권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공황장애와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그것에 대해 확신이 사라졌던 저를 향한 이야기이기도 했었죠. 개인적으로 2018년에는 저희 가정에 큰 일들이 있었는데요. 저희 양가 부모님들 중 저희 부모님 두 분과 제 장인어른께서 큰 수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작년 한 해 중 거의 절반 가까이를 저희 부부는 병원이라는 장소를 가깝게 대하며 그 어느 때보다도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 많이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당사자이셨던 저희 양가 부모님들은 그런 좋지 않은 상황에서 오히려 생명과 구원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를 믿음 안에서 평안하게 수술을 준비하셨죠. 저도 곁에서 부모님들의 그 믿음의 발걸음을 보며 믿음의 사람들이 죽음을 대하는 자세와 영원한 생명에 대해 배우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공황장애와 함께 찾아오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공황장애를 경험하는 분들에게는 더욱 큰 어려움으로 다가오죠. 하지만 그 죽음에 대해 우리가 올바른 이해를 갖고 그것 너머에 있을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갖는다면 이 또한 우리 안에서 극복될 수 있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저희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아직 구독을 안 하신 분들은 구독과 알림을 설정하셔서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좋아요는 의리삼아 눌러주시고 댓글은 사랑으로 달아주시고 공유는 여러분이 필요한 곳에 마음껏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공황장애 미투에 대한 다른 영상들을 아직 못 보신 분들은 제가 영상이 마친 뒤에 링크를 걸어드릴 테니까 그 링크를 따라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귀한 시간을 저에게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황장애 10년차 환자 목사 스트레인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